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쩌렁, 쩌렁 울립니다. 자, 비가 뭐 생각 엄청 많이 왔었나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생각보다는 덜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 오늘은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이죠. 책이 꽁꽁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주택건설 쪽인데 먼저 그러니까 요약집에 295쪽을 먼저 보고 있죠. 그러니까 295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총론이 있었고요. 총론 중에 핵심된 거는 이 상태고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 번에 30,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 있죠. 근데 뭐 건축법에서는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건축허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몇 채 미만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30채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295쪽에 그러니까 5-9 사업주체가 있는데 사업주체를 좀 이따 보시고 한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296쪽에 5-12 그러니까 주택조합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요. 그러니까 일산구수구청장에게 인가받아서 가는 게 기본이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뜻을 모아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관청에게 도움 주장을 받아야죠.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여기 신고만 그러니까 직장조합 하나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글자 뭐고요? 그러니까 뭐 김말이 튀김 뭐에 찍어 먹는 거고요. 국물 찍신이죠. 그러니까 국물 찍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국물 찍신 먼저 곧 보시고 기본적으로 인가인데 얘는 신고이다.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뜻을 모아 자기 집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 인가를 받아서 자기 집을 건설하는 게 기본적인 제도였는데 이것 저것이 이제 추가된 거죠. 여기 직장 신고 직장 조합은 건설하지 않고 뭘 받는 거고요. 남이 지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가 있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천세대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택 건설이 아니라고요. 성형외과에 가서 그러니까 그 얼굴을 좀 이쁘게 할 수 있지만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 4개가 있다. 인가받는 거 3가지, 신고하는 거 하나, 국물 직신. 국민주택은 무주택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를 한다고요. 국물 직신이고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냐. 조합은 자격이요. 원래 무주택인 분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는데 찌그만 집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했고 85제곱미터 이하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그러니까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국민주택은 무주택인만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무주택인 사람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동일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 리모델링은 있던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과 조합을 만드는 거죠. 단독주택은 집주인 한 명 조합을 만들 수가 없고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 99% 철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1000세대면 30세대 이상입니다. 30세대 이상이면 뭐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집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18집이면 30세 미만이죠. 30세 미만은 뭐 받았고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직장 조합,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사업이 아니죠. 그냥 민법의 단독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의 합유, 공유, 총유 중에 그 총유에 해당하는 그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들락날락 안되고 붙이고 붙이고 안된다.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 여기는 회사 나가면 끝인거죠. 그러니까 국물 찍시는 그렇고요. 여기는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앞선 아파트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죠. 뭐 매매 가능하다, 이전 가능하다, 교체 가능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 있고, 그러면 이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이 이제 어떻게 주택을 건설하는지 보시죠. 그게 이제 5-11입니다. 그쪽에 5-11. 그니까 이 조합에서요. 그니까 주택 건설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니까 문제예요. 그 5-11. 어느 누군가가 뜻을 모아서 되겠죠. 우리 동네 한 100채 정도 지으면 좋겠다. 그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니까 지 마음대로 친구들이 쏙닥쏙닥 끝난 데고. 그니까 시군구에게 모집 신고를 하고 공경을 방법으로 모입니다. 모읍니다. 그니까 100명, 100채를 짓겠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50명 이상은 돼야죠. 그니까 집을 짓는데 손바닥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죠. 땅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100% 소유권.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80% 사용권. 그니까, 뭐, 그 정도, 80% 소유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80%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그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은 지을 수는 없죠. 30채 이상 지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돈 모으고, 그니까, 땅 사고, 도면 떠서, 그니까, 요렇게, 요렇게 짓겠다. 그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원래 계획대로 100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니까, 자기 돈 갖고,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 집 지었으니까 50채, 조합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50채 일반 분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여기는 조합은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승인 신청에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그러니까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다시 앞쪽 와세요. 그러니까 295쪽에 그러니까 5-10은 생략하고 그 위에 그러니까 5-9 사업주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그 표 아래 문장형 해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합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까 합유 총유라고요. 그래서 끊어가질 수도 없죠. 그러나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대부분의 주택조합 사업의 방식은 아래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업 진행할 시공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표가 있죠.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감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독받지, 그러니까 아무튼요, 등록한다, 관청에서 감독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허가와 등록과 신고가 있습니다. 등록, 중개업 등록,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건설을 위한 사업주체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다고요. 뭐 첫 번째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30세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들어간 토지주택공사,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가 있죠. 여기는 공적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주체이고 이 공적주체에 대해서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들이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4번 순서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5번은 좀 이따 쓰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사업주체라고요. 주택조합 4개 중에 건설하는 건 몇 개가 있고요? 2개. 인가받는 건 몇 개가 있고요? 3개. 2개가 건설하죠. 지역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총유라고요. 그러니까 인격도 없다고요. 인격도 없는데 지가 혼자서 나서겠다고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너는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가 혼자 하는데 그러니까 총유 인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걱정되니까 다른 자와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건설회사나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나 등등등과 같이 하겠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 감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법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 그냥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좋은 일이죠. 고용자 사원아파트 건설회사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봉제공장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주택조합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인격 갖추고 있는 또 능력 있는 건설회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혼자 하면 걱정되잖아요. 너는 걱정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근데 극히 드물고요. 실제로는 거의 없고요. 한 건도 없고요. 그냥 법에만 써져 있고. 아무튼 다 들으세요. 1, 2, 3, 4, 5, 6. 공적주체 세 가지. 봉사단체, 그러니까 사원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조합, 좋은 일 하겠다가 아닌 자가 집장사 하고 싶으면 다른 사업자가 집장사 하고 싶으면 국민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국가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뭐고요? 등록사업자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 한번 집장사 아저씨 아줌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집장사 어느 정도 할 때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간 세 번째 간요. 그러니까 1, 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대 공사, 지방공사, 공적주체, 공적주체, 국민대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 4번 공인법인, 사랑의 집기 운동본부, 5번 주택조합이 있고, 주택 공무원 아파트, 군인 아파트,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 공동시행할 때는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과 건설이 아니라 따라서 공동시행도 아니고 시공자 선정,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6번 고용자가 있습니다. 5-2 주택조합, 그러니까 세 번째 간 주택조합이 사업자 단독으로 건설,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 7번 등록사업자, 무슨 무슨 건설회사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가 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한쪽 넘어가세요. 5-13 그러니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기본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체 금지,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이지만, 그 동안이 그대로 가라고요. 지금 몇 채를 짓겠다고요? 100채를 짓겠다고요.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50명이죠.
그러면 관청에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 동네 집이 100채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내준 거죠. 그 중에 조합원이 50개, 일반 분양 5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동네에 100채가 들어선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이걸 60개, 40개로 하면 지역 주택시장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냥 똑같이 100개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100개면 됐지. 그걸 누가 어떻게 가져가든 지역에 우리 동네 아파트 100개 들어선다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 10명 더 추가 모집해서 10명, 그러니까 60명, 40명 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체금지가 원칙. 그런데 이리저리해서 사람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때울 수 있다고요. 결혼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울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 아래 그림에 자격 A, B, C, 그 다음에 B는 되는데 C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 때 이때 있었던 걸 기준으로 하자고요. A, B, C가 있는데 A는 되고 B도 되고 C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A는 참여했고 B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C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C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중간에 어찌고 저찌고 해서 C가 들어오면 돼요? 안 된다고요. C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B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에 됐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차저차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귀를 한 번 더 열어주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을 이리저리 소리장난해갖고 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혼 충원되는 사람, 추가 모집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날짜에 됐었냐 안 됐었냐 조합 그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따진다라고 하는 건 뭐 세부적인 사항인데 하나 넘기겠습니다. 아무튼 절차를 갑자기 쭉 이어서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5-14에 그러니까 주택건설 절차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개발이 허가 신청, 건축 허가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똑같이 당연히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겠죠.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다음에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 여기서는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한 번에 33집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할 거냐. 그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땅이 완전 바뀌죠. 보전 땅 다 날아가는 겁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찌끔한 거는 도지사 아래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적 주택시장이 아니니까요.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일반적인 착수 두 글자 2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몇 년이요? 5년이죠. 그러니까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건설에서 엄살 심하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검사가 뭐고요? 그러니까 사용 검사.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주체가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승인해 준 사람이 내가 승인해 준 도면대로 제대로 지었냐 검사하는 거지만 여기는 고도의 정책 판단, 그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판단이라면 이거는 기술적 검사이죠. 도면대로 지었어? 그것만 따지면 되니까 가장 말단 누가 처리를 하고요. 시군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승인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검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전체와 예외가 있죠. 전체 검사와 부분 검사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양옆 예외만 아니라 이거 예외도 있죠. 부분 검사는 뭐고요? 동별, 구역별이 부분검사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한 예외로 뭐도 있고요. 공구별 검사 동별 검사도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뭐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별 부분검사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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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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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죠.
그러니까 5-15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크고 작고 찌그만 거 얼마로 구분하고요? 10만 제곱미터로 구분합니다. 그 10만 제곱미터를 갖고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랫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구수도 승인할 수 있다. 검은 바탕의 원칙, 둘째 줄 국토부 장관도 승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은 바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제일 넷째 줄, 그러니까 시장군수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장군수도 승인할 수 있다. 5-16여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그러니까 집 주려면 땅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까 다섯 줄, 넷째 줄 보면 옆으로 여섯 칸. 그러니까 첫째 줄, 둘째 줄이요. 두 번째 칸부터요.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여섯 칸 중에서 첫 번째 칸,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첫째 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95% 이상의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서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땅, 매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100%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잔금만 치르면 되는 거죠. 다 지가 지 맘대로 쓰는 땅이라고요. 지가 다 쓰고 잔금만 줘서 토지 소유자 내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갖고 있다고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계속 그 80%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 15%에서 95% 이상이 되면 그 80%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받고 95%가 안 되면 차이가 있는 거죠. 80에서 95 사이이면 몇 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 있고요.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95% 이상 사용권을 갖게 되면 100년 된 사람, 200년 된 사람, 모든 사람 것을 싹 뺏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도 청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니까 그 집 건축법도 있었고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고 얼마 이상 여비하고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로 갑니다. 매도 청구 뭐로 사고요? 시가 합의로 사게 되고 그러니까 매도 이상 여비해야 되고요.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연락이 안 되면 신문 광고를 내죠. 신문 광고를 내고 얼마 지나면 그러니까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신문 돈 들여서 광고비 내서 그러니까 광고비 들여서 광고를 했으면 30일만 지나면 뺏어올 수 있다. 라고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연락이 안 되니까 뺏는다기보다 그냥 가져오는 거죠. 다음 쪽에요. 5-17 국민주택 건설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하는데 그 중에 좋은 일이라는 쪽은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세요. 그 표가 네 줄.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뭐 승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적 주체가 짓겠다. 그때만 수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신도시 노른자 땅 그러니까 채비지 반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공법 가격 당연히 뭐로 하는 거고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다음에 국민주택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러더라 복사, 공짜, 무료 복사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줄은 국민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찌그만 집 반 이상 짓겠다. 85 이하를 반 이상을 짓겠다거나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겠다. 둘 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국가 지방 땅을 먼저 잡을 수 있다. 먼저 잡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뭐 2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가져간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검사요. 첫 번째 표에 첫째 줄, 전체 검사와 부분 검사가 있고, 그 첫 번째 표에 제일 아랫줄, 주택법에 사용 검사, 전체 검사, 분할 사용 검사, 동별 사용 검사, 15일 신청 들으면 15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세 번째 칸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 그러니까 동별, 구획별,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된다 이제 안 된다는 거 없다고요. 부분이니까 먼저요 전체 검사에서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 단지는
300세대 이상 단지로 공구별로 분할을 하여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전체 검사가 원칙이지만 공구별로 사용검사, 그러니까 5동 중에서 2동만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다. 예외가 된다고요. 부분검사요. 5동 중에서 2동만 쓰겠다. 그러니까 땅 5토막 만드는데 2토막만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1동 중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있으니까 3층까지만 쓰겠다가 된다는 거죠. 뭐 다 되는 거지. 안 된다. X요. 안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세대별을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다 됐고. 표 두 번째 표요. 첫째 줄. 사업체는 사업을 완료하면 시장구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칸부터 간단하니까요. 국가가 승인한 경우 국가, 한국토지공사는 시장구 구청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군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다. 첫 번째 관념,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 그런데 그러니까 부도 파산,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그러면 시공 보증자도, 그 다음에 신입주 예정자, 돈 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뭐 공사를, 나머지 공사 끝내서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절차 이행, 도망 다니는 건 그 경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시공자, 뭐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공사대금 받아야 되잖아요.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쪽에 거의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집에 349쪽이죠. 그러니까 문제집 349쪽.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분명히 한국 토지택공사 토지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생거구요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고 잠깐 보시죠. 뭐 격가지 사항입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30만이죠. 그런데 단독주택 50 이상 공동주택 50 이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공택지 쭉 덩어리 땅, 그다음에 한옥은 50채 이상,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은 그러니까 지금 폭탄이라고요. 공실률 50%예요. 그래서 단지형으로 일정 요건 갖춘 것, 정비법 도와주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경우는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이요. 한옥 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첫째 주 끝에 50호와 둘째 주 끝에 사업계획 승인을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채 이상이지만 한옥의 경우에는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두 번째 동그라미요. B 광역시 C구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까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 한옥 건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죠. 그러면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예외가 있다. 또 근데 이건 구역하고 지금 꼬아서 낸 게 아니잖아요. 출판이요. 50호 이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30호로 나온 것도 아니고 40호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50호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외에 관계없이 원칙이 뭐예요? 30호 이상이죠.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3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예외 갈 것도 없이 50호면 뭐 받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예외 가도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한옥에 해당하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요. 한국 표시했죠. 첫 번째 동그라미요. 한국 표시하시고요. 두 분이 읽는 거 표시하세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국세가 들어간 회사입니다. 칠판이요. 한국 회사는 국토부 장관이요. 첫 지방이요. 국토부 장관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여기는 내가 특별히 지정했다. 여기서는 도장받으라.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니까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다음 쪽 와세요. 뭐 해설 보시면 셋째 줄에 2번 예외적 사업 승인권자가 있는데 그걸 읽어야 되나요? 예, 아무튼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2번, 그 아래 양괄 1번. 그러니까 주택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사업, 건설사업과 대중사업을 제한하는 주체가 국가, 그다음에 한국 토지택공사. 그럼 국가는 당연히 국가. 한국은 국세 들어간 회사니까 국가인 거죠. 양괄 2번 두 줄까지 뭔지 모르겠고요.
두들구 돼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어찌고저찌고. 양구라 3번. 두째줄 가운데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어찌고저찌고. 그 다음에 양구라 4번 관계없고요. 그다음 2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2번 문제 해설. 원칙은 보험 바탕형 작은 1번 단독주택 35 이상 사선 교구요. 다음 경우는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갑은 공공사업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자의 토지 단독주택 옛날 타운하우스 답은 한옥이 있습니다. 2번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과로 리모델링 경우는 증가하는 세수를 기준한다 사선 교구요. 셋째 줄 다음 경우는 50세대 이상 갑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반과로 1, 2 빼고요.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찌고저찌고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 보시죠. 문제 보시고 문제 2번 350조 주택건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한옥 5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공문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 안덩어리 땅, 타운하우스 공급받아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5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큰 대, 대중, 소이죠. 대자, 중자, 중, 소자입니다. 뭔데요? 대중, 소를 짓고 하면 땅만 손댑니다. 소자죠. 땅 손대고 지붕 있는 거 얹어요. 중자죠. 땅 손대고 지붕 있는 거 얹었는데 거기에 집이 30채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고 건축법이고 국토계획법이죠. 땅만 손대는 것, 그 다음에 지붕까지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집이 30채입니다. 대자, 중자, 소자인 거고 7번요. 사업계획 승인 대자이죠. 그래서 사용검사 대자입니다. 그럼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절차들이 있겠죠. 동그라미 3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큰대를 받으면 건축법 건축허가 가운데 중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요. 4번 주택법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단에 빠지지 마시고 특히 동그라미 4번은요. 동그라미 4번은 주택법에다가 큰대 주택법의 큰대 건축법의 가운데 중이죠.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그런 것들을 외우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요. 그런 건 외우는 거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취지만 아시면 되죠. 다음에 동그라미 5번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지진도로 편옥이 6미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사선급구요.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30X 5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선급구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가 있습니다. 그렇구요. 다음에 3번 문제.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 비율에 들어갈 숫자. 첫 번째는 규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보시죠. 동그라미.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선급구형. 인가 신청 때 일정한 서류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사선급구형. 주택조합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특특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7번요.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한다고요. 건설합니다.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는 없죠. 땅바닥 있어야 된다고요. 땅바닥 100% 소유권, 80% 소유권, 80% 사용권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 수급 수요와 공급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에 건설한 주택의 75% 과로 넘어가세요.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시험에만 딱 한 번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정 들어간 적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건설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주 와서 4번 문제. 주택건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국가 한국 아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죠. 가끔 얘기하는 한번 빨리 읽고 천천히 읽는다 아니면 대각선으로 본다 뒤부터 본다
지구도 온난화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둘째 줄 국토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번 첫째 줄 국가 국가 한국 한국 둘째 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사업 주체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첫째 줄 가운데 지방 X형 지방은 지방에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X형 지방은 지방에서 하면 되고 7번이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누가 할 때요? 국가 조직이 할 때요. 한국은 국가 조직이죠. 답은 2번이고 동그라미 1번 세대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미터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수제 50세대 이상 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사업주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고 동그라미 3번 사업계획 신고자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책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죠. 동그라미 4번 일국가 구형 동그라미 5번은 말이 복잡합니다. 7번 보시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주택 건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몇 년이라고요? 5년이라고요. 승인을 받았으면 몇 년이요?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109 여기도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런데 나머지 공구 다 돌아가면서 2년 그러면 6년 동안 꿍깡꿍깡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공구들은 다 몇 년 안에는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주택법에서만 5년 플러스 1년입니다. 그 뭐니까 착수 있었죠. 착수 2년, 1년, 5년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년이고요. 동그라미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하며 사실은 그렇고요. 승인받은 사업도 5년 이내 단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 외의 공구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번요. 5년 플러스 1년 나머지 공부는 2년. 5번 문제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5번 7번요. 사업기간 뭐라고요? 5년 플러스 1년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보관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사수가 제공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주최주구 때 3년 X 1년이죠. 5년 플러스 1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중인 단독주택 건축법령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 시행할 때 주최주 사업계획 승인이고요. 동그라미 2번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세대 이상 단지를 공구 몇 세대마다요? 300세대 이상으로 공구 분할할 수가 있죠.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사업주는 공사 착수기간 연장되지 않는 한 사정 그구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도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사람도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6번 문제요. 주택의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공구별로 분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고요. 600이죠. 300X 전체는 600세대 이상 단지를 각 공구마다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요. 끊어서 가고 있는데 이쪽 쇠파이프 저쪽으로 날라댕기고 그러면 안 되죠. 공구간 경계를 설정한다. 동그라미 1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을 말한다. 주택건설 사업 생활인 자는 해당 주택권지를 공구별,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얘기하고요. 구가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공구는 착공신고, 착공신고, 사용검사,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당연하고요. 그거 하려고 공구분할 하는 거죠. 떼돈을 벌잖아요. 4번은 덩어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전속도라고요. 회전속도를 늘리는 거죠. 회전속도를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겁니다. 큰 덩어리 하나 끌고 가는 거고요. 빠다다닥 해서요. 대여섯 번 그냥 두둑 다 돌리는 거고요. 똑같은 돈 대여섯 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끊어끊어서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주택건설사 분할에 승하는 데가 공구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사승교구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앞도 5년 이내에 사선거구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둘째 주 끝에 5년 이내 걔는 플러스 1년이 되죠. 5년 플러스 1년. 그런데 넷째 줄 2년은 플러스 1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구했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 다 2년에 쫙 들어와야지 뭐 6개월, 1년, 1년 6개월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건 더 연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사업 측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옳고요. 그러니까 4번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결정부실 10년 이전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해서 예가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딱 특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승거구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계 결정부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를 소유권을 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 거는 뺏어요? 못 빼세요? 못 뺐죠. 여기 셋째 줄 10년 이전은 몇 년이요? 20년, 100년 된 사람 걸 얘기하는 거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할 수 없다. 10년이 안 된 사람 것만 할 수 있고, 첫째 줄에 100분의 80에다가 80% 이상 95% 미만이죠. 요거요. 뭐, 이상과 미만 뜻 아시겠죠? 이상과 미만 기호 뭐 약수한 거 아시고요. 그러니까 80% 이상 95% 미만이면은, 그니까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다. 그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는다 X요. 초가집 남겨놓고 땅만 사서 거기다 집 지을 거예요. 옛날 초가집은 그대로 놔두고요.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겠죠. 싹 다 쓰기는 좀 뭐하니까요. 앞에다 토지 등 쓰시고요.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는 겁니다. 그 싹 다를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토지 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저당권 남겨놔요? 그것도 다 돈 주 사야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는 매도 청구일 전 X 60일부터 X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7번요. 몇 월 이상이요? 3개월 이상 집합건물법, 건축법, 주택법 계속 매도 청구 똑같이 나오는 거죠. 3개월 이상 해야 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만 워낙 그러니까 사안이 복잡하니까 따로 만든 게 있고 매도청구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사업주가 주택건설 대지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을 살릴 거면 첫째 줄에 100분의 90 XX 요건이 얼마가 되는 거고요. 그 세 집 없군요. 95% 이상이 되는 거죠. 95%로 나누는 거죠.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승인받으면 80% 이상 95% 미만 그러니까 95% 이상 그냥 그러세요. 80%, 95% 그러면 됐죠. 80% 이상 95% 이상이면 됐지. 뭐 이걸 갖고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외우느라고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95% 이상,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80% 이상 그 상태면, 즉 95% 이상이 안 됐으면 10년 안 된 사람 것만인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사업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에 찬성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 할 수 없다, X요. 매도 청구, 그러니까 리모델링 99% 철거하는 거죠. 다 뺏어와야 철거를 합니다. 그러고요.
다음에 8번 문제형. 주택 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7번형. 존이라는 쪽 도와주자가 있죠. 국민적으로 공적 주체가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 수용이 되는 거고 이때만 수용할 수가 있고 국민택 짓겠다 좋은 일 채비지 반까지 감정가격 그 다음에 국민택 짓겠다 공짜복사 작은 집 반 이상 주택조합이 한다 국가지방 땅 먼저 잡을 수 있다가 있죠. 틀린 것은 3번 틀렸고요. 3번은 위2님과 위부터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사성거고요. 국민택 규모 주택을 반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사성거고요. 우선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이쁜 짓 하는 쪽 도와주겠다. 맞죠? 2번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표시형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때 사성거고요. 개발 사업과 시행자는 채비지 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위2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하되 외적으로 감정평가제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냥 엇갈려서 틀린 거죠. 대한민국 공법 원칙은 뭐고요? 감정가격이죠. 원칙은 감정가격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면 뭐 어찌고 저찌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성원가를 조성원가로 넘길 수도 있다. 그건 예외이죠. 개발사업 환지 사업을 하는데 조성 원가로 하려고 구고생을 하고 땅에서 다 일어나고 그러고 할 거예요? 아니죠. 채비지니까 환지 사업이잖아요. 그 동그라미 3번 앞에요. 환지 조합 쓰시고요. 환지 사업이니까 조합 만들어 사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원가로 팔려고 구고생을 하고 있냐고요. 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나와서 앉아갖고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고저찌고 하면은 이제 법으로 정해지는데 아, 좀 싸게 팔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미쳤어요. 원가로 팔게요. 그럴 사람은 없죠. 동그라미 4번. 지방공사. 사업주가 국민주택 건설에 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 수용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세모하시고, 국가 인사업 주체는 사성거고요.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하는 지방단체장에게 사성거고요. 위탁할 수 있다. 돈 주고 부탁할 수 있다고요. 뭐 문제 없죠. 그거 더 전문으로 매번 그 잘 하던 놈이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놈에게 맡길 수 있다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 9번 문제요. 주택 사용검사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요. 둘째 주고 때요. 없다 X요. 7번요. 된다 이제 안 된다 X요. 안 된다 그러면 건설회사 돈을 못 벌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원래 주택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가 없다 X요. 건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되는 건 안 되죠. 법무부가 다 뒤집어지고 하는 판인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첫째 줄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7번 보시죠. 조건이 이행됐으면 뭘 할 거고요? 전체 공사가 다 끝났고 전체 검사인 사용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남았으니까 동별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7번요. 그리고 사용검사와 부분검사의 차이는 사용검사는 구분등기가 되고 여기 부분검사는 그야말로 사용만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 동별과 이 동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체가 파산해서 주택검사를 계속할 수 없고 사성거고요.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사성거고요. 사업규모가 작으면 보증자를 안 써도 됩니다.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자를 통해서 나머지 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 돈 열심히 냈으니까 받아가야 됩니다. 뭐 여기 시군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건 했죠. 사용검사를 누가 신청하냐. 뭐 그것까지요. 사업주체가 하고 사업주체에 자빠지면 자빠졌으면 보증자, 예정자, 도망댕기면 누구도요? 시공자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 공구별로 공구별 분할 생활 내용 사업 계획 승인받은 경우 왕릉동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맞고요. 4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맞고요. 5번 공동주택 동별로 사용공사가 완료되고 임상시행 시정이 있는 경우 사전급구요 공동주택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의 시정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시행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적용 10번 사용검사 후 매수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틀렸구요. 여기는 이제 저 뒤에 있는 그림인데 아무튼 뭐 10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보시면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집장사가 뭐 예, 그러니까 B100명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이미 무슨 잘못을 해갖고 여기 C 5% 미만 땅 주인이 나중에 확인됐어요. 이 사람이 C가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B가 아이고 할아버지도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때문에 고생 많아요. 넘기시죠. 그래서 매도 청구에서 저 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입주한 사람 보호, 입주 예정자 보호, 그냥 5% 미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틀린 것은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땅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사선 거고요. 주택의 단지 전체 내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등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표시요. 소유권을 회복한 자, 바로 있는 실소유자, 표시요. 실소유자에게 사선 거고요.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 3글자 3,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하여 이 경우 매도 청구 선정하며 사선 2개 긋고요. 또 전혀 다른 거고요.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유력이 있다. 7번요. 집은 똑같은 평수 100장, 10자지 100장, 동시에 얼룩 생겼죠. 돈 주고 사서 동시에 다 100장이 얼룩이 동시에 없어지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4번. 사용검사 매수청구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사생급구요.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지금 누구 잘못이요? 무슨 소리요? 집장사 A 잘못이죠. 그래서 주택 소유자들은 사용검사 매수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야 되겠고요. 그냥 5% 미만 2년 안에 도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11번 문제요. 7번요. 지금 한 집 반 이상 짓겠다. 주택조합 해야겠다. 좋은 일하고요. 국가지방 땅 먼저 잡을 수 있다고요. 먼저 잡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여기에서만 5년인 거고요. 여기도 착수 2년. 공법 착수 다 몇 년요? 2년이죠. 2년 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냥 각답할 뿐이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냥 이게 지문으로 그래도 끊어서 나오면 훨씬 낫죠. 박수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한 주택 건설 또는 주택조합 및 건설하는 주택조합 건설과 이와 같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사전 거부요.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이용 국가지방용 국가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임차일부터 2년 내 국대규모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선급구요. 착수 두 글자 몇 년이었구요? 2년이었죠. 왜 가져서 대놔 판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됐습니다. 12번 문제요. 주택의 수용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토지보상법 갖고 문제를 낸 경우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없습니다. 지분 하나도 없어요. 요것만 갖고 낸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 주택법에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제는 사전급이에요.
국가, 국가, 지방,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공사, 지방공사, 공사인 거죠. 등록사업자 X형, 등록사업자는 안 되고 공적 주체가 주택 건설할 때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토지의 수용, 수용 사용권은 사전급여. 국가, 지방,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거고. 뭐 동그라미 3, 4, 5. 뭐 묶으시고 관계없습니다. 땅 뺏는 거니까 무슨 법 갈 거고요. 토지부상법 가겠죠. 목록 얘기 나오겠죠. 재결신청 나오는데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건설을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급 쪽으로 가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